가덕도 연대봉 올라갑니다.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. 이제 꽃이 거의 다 졌네요. 오늘은 이륙하기 좋은 바람이에요. 한 30분 전에 도착했을 때는 바람이 충분히 좋았는데요, 그 사이에 바람이 약해졌습니다. 지금 이 원장님하고 구만아씨하고 두 분 올라오시고 계시는데요, 기다리면 바람이 더 약해질 것 같아서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. 지금 좀 밑에 내려가서 이륙하면 되는 바람인데 여기서 이륙하기는 바람이 조금 약해요. 여기서 좀 기다려보고 안되면 좀 밑에 내려가서 이륙해야 됩니다. 예. 자, 들어볼게요. 에헤이, 그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이게 줄이 이게 걸리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, 이게요. 야, 조금만 더 들어가. 가끔 가다가 제법 세게 들어오던데, 지금은 용어가 더 세게 들어오는데. 근데 여기하고 또 저 위하고 또 조금 달라요. 용어 한 15m 차이 나는데, 저 위에서는 뜨면 쫄이 잘 안 돼요. 근데 여기는 이륙대에 바람 들어와서 뜨면 쫄이 잘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높이가 쫄대가 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. 자, 한번 들어주시죠. 아이씨, 안 올라간다. 막 내려간다. 뭐야? 뭐야? 이거 아닌데? 저긴데? 막 내려간다. 막 내려간다. 막 내려간다. 아이씨. 뭐야? 아이씨.
금전에 착륙했고, 이제 차 있는 데로 가려면 차가 저기 있거든요. 한 25분, 30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륙하자마자 계속 싱크를 먹었어요. 좀 특이한 현상인데, 윈드그루나 다른 예보로는 이륙장이 바람 센 걸로 나오는데, 동네 예보로는 거의 제로로 나오고, 이륙할 때는 바람 조금 있었는데, 이륙하자마자 계속 싱크를 먹었어요. 조금 특이한 기상입니다. 지금 아직 이륙장에는 구만호 씨랑 이원장님 계시는데, 이원장님 아직 이륙을 안 하고 있네요. 이놈, 가마귀 이놈. 예.